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본 포지션이 바뀌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정글러로 만들어진 챔피언이 탑이나 미드로 가거나 반대로 정글러가 되는 챔피언들도 있으며 원딜이었던 챔피언이 라이너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한 수순을 밟은 챔피언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강력한 폭딜과 지속 딜링을 갖춘 원딜로서 그레이브즈, 이즈리얼과 함께 원딜 3대장으로 꼽힐 정도였으나 하도 프로 무대에 많이 나와 너프를 먹고 고인이 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된 대규모 변경 이후로 미드 라이너로 쓰이기 시작한 챔피언. 하지만 오히려 더 좋아진 성능 탓에 프로데미 롤드컵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 또다시 관련 너프 및 패치를 먹고 고인이 되고 버프 프로모드 너프 버프 프로모드 너프를 먹는 솔랭 특성은 개나 줘버린 대챔 특유의 악의 순환고리 끝에 처참한 승률을 기록한 것도 모자라 1%대 픽률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비운의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대담한 폭격수 코르키입니다. 대체 위주들은 코르키를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했습니다. 코르키는 좋은 스킬 구성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Q스키 인광탄은 데미지도 좋고 825 제법 긴 사거리와 시야 공유를 하고 W 발키리는 제법 좋은 이동기이자 딜링기로 활용이 가능하며 E 게틀링건은 지속 데미지 및 방마저 감소, 궁극기 미사일 폭격은 포킹뿐만 아니라 데미지를 우겨놓기도 편리한 폭탄 꾸러미 상태의 발키리 아니 발컬라이저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이 스킬들이 힘을 발휘하는 시점이 느리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력기인 Q 인광탄은 딜레이가 너무 길어 기동력이 조금만 좋은 챔피언 상대로는 맞추기도 힘들고 라인전에서 견제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이 게틀링건 사거리가 너무 짧아 결국 라인전에서 쓸 수 있는 견제기이자 딜링기인 궁극기 미사일 폭격을 배우는 6렙 이전까지는 라인전이 어려워 6렙 타이밍이 늦어지는 바텀 라인보다 미드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솔로 라인에서조차 수비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코르키는 반필수적으로 연운을 가야 할 만큼 기본 만화가 적고 스킬의 만화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연운템이 없는 초반에는 스킬을 남발할 수 없으니 더더욱 딜귀환 및 교전을 되도록이면 피하게 되고 이는 라인전 강캐들에게는 쉬운 먹잇감, 하다못해 같은 원경 챔피언들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굳이 코르키를 플레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6렙만 찍으면 되지 않음? 맞아! 6렙 찍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6렙을 찍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좋았겠지만 코르키가 힘을 발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코어템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코르키는 옛날 챔피언이 되다가 물리 데미지와 마법 데미지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하이브리드 딜링 메커니즘 중에서도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어 정말 많은 아이템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템트리를 관통하는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1코어만으로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화가 중요한 코르키는 반필수적으로 연운, 나아가 상위템의 만화 문해를 올릴 수밖에 없어 무라 만화가 완성되는 타이밍까지 딜로스가 생기기 시작하며 신성한 파괴자와 삼위일체는 하이템이 코르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 철각궁의 경우 하이템이 지나치게 비싸고 후반 유통기한의 문제, 하다못해 현재 주 빌드인 루데네 폭풍 빌드조차 1코어만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적어도 무라 만화가 완성되고 3코어까지 완성된 시점까지는 엄청난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 1, 2코어 타이밍에 게임 구도가 정해지는 현재 메타, 그것도 프로 무대보다 템포가 빠른 솔랭에서는 코르키가 메리트를 발휘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폭킹은 강력하지 않음? 맞아! 발컬라이저는 아직도 개사기라고! 힘을 발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이템이 갖춰진 코르키의 파괴력이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무라만화가 완성된다면 절대 무시 못하는 폭킹을 계속 퍼부을 수 있고 폭탄꾸러미 상태의 발키리 일명 발컬라이저의 위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대규모 한타 및 오브젝트 싸움에서는 물론 초중반 교전 이득으로 성장을 앞당겨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폭킹의 경우 궁극기 미사일 폭격이 논타겟 스킬에 생각보다 피격 판정이 좋지 못해 잘 맞추지 못하면 폭킹은커녕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궁극기와 Q 인강탄을 제외하면 실제 교전 사거리가 짧아 딜을 우겨넣지도 못하고 쉽게 터져버리는 것은 다반사. 거기다 가장 중요한 발컬라이저 역시 타이밍과 구도, 쓴 이후에 빠져나올 각까지 재지 못하면 그냥 냅다 들이막는 것조차 안되기 때문에 스킬 사용에 어려움이 따라오죠. 정리하자면 폭킹 날먹챔인 줄 알고 쉽게 도전한 이들의 결말이 대부분 좋지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 및 리스크가 있는 챔피언이고 거기다 발컬라이저로 이득을 보기 위한 팀원과 소통조차 원활하지 못한 솔랭에서는 더더욱 심지어 대회 너프로 챔피언의 난이도만 더 올라가 버렸으니 다른 쉽고 센 챔피언들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즌2 때부터 롤을 해온 저에게 코르키는 서브 터진 보상으로 준 UFO 스킨에 대한 추억마저 아련한 매우 친근하고 매력적인 챔피언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너프를 받았음에도 이번 롤드컵에서도 얼굴을 비칠 정도로 챔피언이 가진 잠재력도 뛰어난 편이지만 이번 버프 패치로도 승률이 꿈쩍 안 할 정도로 기본 성능이 너무 구리다 보니 누가 이 고철 덩어리 타고 다니는 난쟁이를 솔랭에서 끝나고 보자고 신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